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을 늙게 하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을 이렇게 안 생기게 하거나 잡아먹는 기능도 있고, 이게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수축성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것도 수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용도 있고, 네. 또 뼈에 대한 작용도 옛날 할머니들은 정말 꼬르장장하게 이렇게 다녔잖아요. 네. 요새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런 비타민, 칼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절하면은 골다공증도 예방되기 때문에, 네. 여성 호르몬은 지방이 몸에 들어와도 이렇게 히프하고 이 허벅지 쪽으로는 가게 하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이제 주로 뱃삭으로 가고 배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장 지방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여성 호르몬의 그 기능이 많습니다. 우울한 것도 좀 줄여줘요? 아, 물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뭐 남편도 괜찮고 자식도 괜찮고 뭐 친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당연히 생기죠. 제가 에스트레곤이 몸에 좀 많이 흐르나 봐. 돈 걱정을 고개 다 없애주나 봐. 행복하게.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우울하지 않거든요. 고개 제가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흐르나 봐요. 그죠? 약간 좀 수다스러운 것도 그런 영향이에요. 예, 예, 좀 그렇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우리가 평소에 언니라고 불러요. 찬미 언니. 쇼핑도 좋아하고. 아, 예. 이렇게 세 분 봐도 남자 두 분은 말씀이 많으신데 가운데는 제가 오히려 좀 중심이죠. 남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나 봐요. 우리 김재현 씨는. 선생님, 아, 예. 아까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뚝 떨어지는 기간이, 예. 예를 들어서 1년에 뚝 떨어지냐, 한 달에 떨어지냐, 아니면 그 뚝 떨어지는 게 4, 5년 걸리면은 뭐 그 뚝 떨어진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게 여성 호르몬은 대개 이렇게 그 한 열 사춘기 시작할 때, 이게 한 14세쯤부터 확 올라가요. 그때부터 올라간다는 것은 그때는 뭐 생리가 시작되고 임신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몸매가 다 여성화되면서 예뻐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갱년기 쪽으로 가는 시기가 되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44세 이때쯤이면은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툭 떨어져요. 네,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천천히 떨어지는데 여성들은 툭 떨어지니까 아주 갑자기 몸매도 바뀌어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신경질도 많아지고 뭐 자식도 싫고 남편도 싫고 계속 뭐 짜증만 내게 되는 거죠. 툭 떨어집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이제 43세거든요. 그럼 내년부터 툭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 거네요. 아니 근데 개인차가 있겠죠. 그 사람마다. 네.